안녕하세요. 저는 3.1공업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졸업반 임우철이라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사진처럼 아이디어는 이렇게 반짝 떠올랐다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를 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메모에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더하기 발명과 빼기 발명. 이 더하기 발명과 빼기 발명은 굉장히 간단하면서 제일 기초가 되는 발명이고 또 제일 중요한 발명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더하기 발명과 빼기 발명을 대표적인 사례를 알려드리면 더하기 발명에는 연필에 지우개가 달린 연필 지우개가 속해 있고요. 또 빼기 발명에는 수박인데 씨가 없는 수박. 예, 이 수박이 빼기 발명에 속해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더하기 발명과 빼기 발명은 메모만 하더라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제가 한 달 전에 아이디어 노트를 펴고 메모를 해놨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아이디어를 적으려고 하는데 저번에 썼던 게 눈에 보이게 되면서 머릿속으로 저번에 썼던 아이디어와 지금의 아이디어를 대입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더하기 발명을 하게 되고 또 저번에 있던 아이디어와 지금의 아이디어를 비교하게 되면서 또 자연스럽게 빼기 발명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메모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또 계속해서 연결고리가 무너져가는 굉장히 메모의 놀라운 능력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디어의 질은 관심이 커질수록 아이디어의 질은 향상합니다. 한마디로 아이디어의 질은 관심과 비례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번 연도로부터 딱 10주기가 되었던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제가 9살 때 일어났던 화재 사고인데요. 지금 나오는 이 문구들은 당시 화재 사고 시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들이 마지막으로 나눴던 문자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문자 메시지를 보면서 당시 피해자가 되었고 당시 피해자 유가족이 되는 간접적인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관심의 크기가 화재 시 사람들을 안전하게 비상구로 대피시켜야겠다고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관심으로 번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는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개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개발하는 중에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화재 시 유일하게 사람들을 안전하게 비상구로 대피시키는 이 비상구 유도 표지물. 이 비상구 유도 표지물, 저는 이 친구에게 굉장히 큰 실망을 하였습니다. 그 실망에 대한 영상을 보시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났을 때 비상구를 알려주는 유도 표지물이 전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능도 천차만별이고 불량품도 많은데 소방당국의 점검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중순 서울의 한 6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연기 올라와요. 파란색인 게 막 탐내 나요. 불은 1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출구를 찾지 못한 주민 14명이 연기에 질식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막 연기가 차가지고 그저 막 이렇게 옆에 뭐 잡히는 대로. 이처럼 사람들을 유일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장치인 비상구 유도 표지물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나고 실망을 하였는데 갑자기 그 동시에 제 머릿속에서 어떤 것이 딱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이 비상구 유도 표지물과 또 스쳐 지나갔던 제 아이디어, 새로운 기능을 더해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비상구로 대피시켜줄 수 있는 비상구 대피 시스템이라는 것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틴들 현상이라고 아시나요? 틴들 현상. 이 보시는 것과 같이 등대의 빛이 경로가 보이는 현상을 틴들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틴들 현상은 제 아이디어와 굉장히 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이건 제 아이디어의 도면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유도 표지물 내에 있는 레이저가 발생하게 되고 레이저 빔과 그리고 연기 입자가 부딪히게 되면서 틴들 현상에 의해 경로가 보이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안전하게 비상구로 대피할 수 있게 되는 아이디어고 또 꺾여지는 모퉁이에서는 계속 레이저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반사경을 이용해서
빛을 반사시켜서 경제성 또한 생각한 아이디어입니다. 저는 근데 이 아이디어를 내고 피드백 과정에서 피드백 과정 중에 저는 일단 한번 아이디어를 실제 시제품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건물을 축소한 시제품입니다. 이곳은 연기가 들어가는 입구이고요. 지금은 모기향이 이거 들고 있는 건 모기향입니다. 이 모기향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화재 시 연기를 연출한 상황이고요. 지금 건물 내에는 연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때 화재감지 센서에서 화재감지가 되게 되면 이렇게 사이렌은 울리고 유도 표지물 내에 있는 레이저에서 레이저가 발사가 되게 되고 그때 이렇게 경로를 안내하면서 꺾이는 부분은 반사형을 통해서 반사를 해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비상구로 대피시키게 되는 아이디어입니다. 저는 이 아이디어를 내고 피드백 과정에서 굉장히 큰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조금 더 관심의 크기를 높이고 좀 더 집중을 해서 그 보완점을 찾아내고 문제점을 다시 2차적으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2차적인 그 기술의 도면인데요. 이것도 시제품이 더 시제품으로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화재가 나서 연기가 가득 찬 상황이고요. 유도 표지물 내에서 똑같이 이렇게 레이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경로를 안내해 주는데 경로를 안내하는 중에 불길이 번지게 돼서 사람들이 저 불길로 안내하게 된다면 제 아이디어는 굉장히 위험한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때 반사형에 있는 모터 센서에서 그걸 감지하고 이렇게 안전한 길로 변각시켜줘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안전하게 대피시켜줄 수 있는 기술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아이디어를 실제 상황에 대입을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 학교 복도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연기를 발생시키고 정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행을 해봤고 정전이 되는 상황에서도 실행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제 아이디어가 다시 한번 대구 지하철 참사와 같이 무자비한 인명피해가 아사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숨은 막혀오는 그런 상황에서 제 아이디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아이디어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만 남았는데요. 인벤션과 유토피아. 인벤토피아. 제가 마지막으로 할 말은요. 저는 발명은 발명가나 과학자가 해야 된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싶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발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함을 줄이고 편의를 위해서 시작되었던 발명은 지금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삶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발명에 의해 탄생하였고 또 그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사람마다 불편한 점이 다르고 생각하는 점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관심을 더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함께 개발한다면 저희는 더 나은 세상과 더 행복한 세상, 더 편리한 세상으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모든 세상의 인벤토피아를 꿈꾸는 학생 발명가 임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